그럼 어떤 남잔데? 유치원 선생님 같아.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왜 유치원 선생님 같아? 아빠는 절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야.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 맞히고 유치원 선생님. 아빠가 너랑 이렇게 눈높이 맞추고 재밌게 놀아주려고 그런 거지. 아빠가 선물 주기 놀이 맨날 하고 그러잖아. 어떻게 노는 거예요? 이경규 아저씨 이리 와봐, 선물 줄게. 아 이경규 아저씨 아, 이리 와보세요. 네, 아, 글쎄요. 잘했어! 와, 이경규 아저씨한테 방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어. 그래도 태경아, 아빠 개그 콘서트 갔을 때 후배들 아빠 밑에 100명 있잖아. 네. 아빠 보고 다 90도로 인사하는 거 봤잖아.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 아빠 완전 상남자 같았지. 아빠 혼자 갔을 때는 그런 말 안 하잖아. 아니야, 아빠가 개그 콘서트 후배도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주차권 어디 있으십니까? 이런 거 보면 아빠 카리스마 있고 멋있지 않았어? 그럼 제가 후배들이 이렇게 홍 선배님 여기 주차권 있습니다. 고마워. 나가요.